이쪽은 좀 단풍이 좀 그래도 곱게 물들었네. 아우, 곱게 물들었네, 여기는. 여기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었습니다. 시인 김성기 시인 집에 와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아코디언 연주까지 하시네. 야, 정상 부근에 진짜 곱게 물들었네. 청량소 쪽은 그래도 아름답게 물이 들었습니다. 전망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 아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야, 너무 좋다. 와, 아주 그냥 가슴이 뻥 뚫리네. 야, 멋지다. 정말 멋집니다.